홍콩들이 은행들이 홍콩 H지수와 연계한 ES 상품을 많이 팔았는데 탈이 나도 크게 탈이 날 전망입니다.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 지수가 12,000선을 넘었는데 지금은 6,000선까지 빠지면서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손실 규모가 얼마일까요? 8조 3천억 원어치가 내년 상반기 만기가 되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4조 6천억 원에서 원금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 절대 손해 안 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상품을 팔았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금융당국, KB 국민은행은 물론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만약 불안전 판매한 정황이 사실이면 강도 높은 제재 내리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횡재세에 이어 홍콩 ELS에 이르기까지 은행권의 고난이 이어질 분위기입니다.